우리는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나 늘 고민합니다. 그 고민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자, 그 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의 인생에 아주 깊숙이 개입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22장 마지막 부분을 잠깐 보면은 이때 바울은 유대인 앞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채찍질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천부장은 천명의 군인의 우두머리죠. 천명의 군인을 부하로 거느리는 사람이 천부장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가죽줄로 매달고 채찍질 하려고 할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로마 시민인데 로마 시민을 죄도 정하지 않고 이렇게 함부로 채찍질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는 거죠. 근데 천부장 그래요. 나는 돈 주고 로마 시민권 샀다. 그랬더니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다. 출생으로 인해서 얻게 된 시민권이죠. 사실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을 가진 거예요. 그 지역에서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함부로 가두거나 함부로 채찍질하거나 함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부장은 부랴부랴 이 바울의 결박을 풀고 바울을 공회 앞에 세웁니다.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는 자 이스라엘은 최고 기관이에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죠. 로마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면은 그들의 특별한 종교를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행정에 대해서는 일정한 자치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어떠한 그 권한을 어느 정도까지는 허락해줘요. 그래서 로마는 세금과 군대를 완전히 확실히 잡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죠. 그 외에 자잘한 행정이나 재판이나 이런 것들은 자치기관에 맡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최고의 자치기관, 최고의 의결기관이자 최고의 재판부인 산헤드린 공회 앞에 이 바울을 세웠어요. 이제 너희들이 재판해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제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채찍질 당할 뻔 하다가 붙들려 결박을 당하고 막 소리를 듣고 여러 가지 시달려서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자, 사도행전 23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이스라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정말 뭐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지금. 자, 하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해서 오기는 왔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오기 전 많은 사람들이 많이 말렸죠. 거기 가면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지 말라. 이래도 주님이 가라고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줄 알았지만 그렇게 막상 아는 것과 직접 당하는 건 다르잖아요. 하루 종일 시달리고 이렇게 너무나 참 어려운 가운데서 밤이 되었을 때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고독이 오겠습니까? 두렵고 이때 밤에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로마로 가는 거예요. 너가 여기까지 온 것은 로마로 가게 하기 위하여 여기까지 온 것이다. 나는 너를 로마로 보낼 것이다 하는 목적지를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로마에서 해야 할 일이 뭐죠? 증언하는 거. 누구를 증언하는 거?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행선지와 분명한 목적을 바울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 나 같으면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어우, 주님, 내가 고린도에서 로마 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못 가게 하고 예루살렘 오게 하더니 왜 예루살렘 와서 이 고생 다 시키고 왜 이제는 또 로마로 보냅니까?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은데 바울은 그 질문 안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순종해. 자,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봤을 때 상식적이지 않는 예,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다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뜻이 있어요. 사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고 싶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로마로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라 하니까. 그래서 로마로 가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썼죠? 그게 뭐라고요? 로마서를 써서 보냈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일단 로마에 보내고 난 다음에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가야 되니까 가지 못하지만 나는 너무나 로마에 가고 싶다. 그 마음을 담아서 쓴 것이 로마서인데 그러고 이제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런데 이제 로마로 가라고 해요. 우리 예수님은 왜 이러실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선교를 했는지를 잠깐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바울은 새로운 도시로 갑니다. 자, 어디에 맨 먼저 들어간다고 했죠? 기억하시네.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가요. 자, 유대인의 회당에는 일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자, 유대인의 회당에 가고 어디서나 많은 시민들을 만납니다. 많은 백성들을 만납니다. 쉽게 만날 수 있는 일반 백성들을 만나서 그들을 만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증거했고 그렇게 해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면서 지금까지 선교 여행을 마쳤습니다. 하고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바울이 만난 사람은 어디서나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예루살렘에 오게 해서 자,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가지고 죄수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죄도 정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죄수로 해서 지금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로마 군인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지금 죄가 있다 없다 판단도 하지도 않고 예. 자, 그러면은 이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인데 왜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할까요? 자, 감옥에 갇혀서 이 바울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대제사장 만나죠. 제사장 만나죠. 천부장 만나죠. 천부장은 천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자, 로마를 다스린 로마 식민지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파견한 관리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는 왕도 있지만 특별히 행정과 세금과 이 군대를 관할하는 예, 최고의 예, 권력가가 있어요. 이게 누굴까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누구죠? 빌라도 총독이죠. 총독이에요. 자, 지금은 빌라도 총독이 아닌 벨릭스 총독이 다스리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나중에 벨릭스 총독에게 가요. 죄수가 되어서. 자,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벨릭스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로 딴 도시로 이송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죄수가 되어서 바울이 만날 수 있는 사람, 최고의 권력자들. 예, 높은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목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요. 자, 이렇게 그 총독은 예, 바울을 나중에 어디에 보냅니까? 로마의 누구에게? 황제에게 보내면서 이러죠. 당신은 죄가 없다. 이렇게 가이사에게 날 보내달라고 항소하지 않았으면 당신은 풀려났을 텐데 괜히 쓸데없이 항소해서 내가 당신을 로마 황제에게 보내겠다 해서 바울은 황제 앞에 가게 되고요. 황제 앞에 서서 바울이 하는 얘기는 당신도 내가 결박된 것처럼 결박된 것 외에는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면서 예수를 전했어요. 황제 앞에. 자, 그래서 사실은 이 로마의 황실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참 많아지게 되었고요. 313년 그로 몇백년 후에 이 로마의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래서 그 황제는 내가 믿는 예수 국민 여러분들 다 믿으시오 해서 이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공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진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니까 유럽 전체가 다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그로 인하여 이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어서 지금 현재 전 세계가 기독교가 편만한 이런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몇 천 년 후를 내다보고 지금 바울을
자, 누구 앞에 세우기 위하여? 로마 황제 앞에. 황제 앞에 아무나 못 가거든요. 이런 죄수의 몸으로 서게 할 목적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오게 했고, 지금 여기에서는 어디로 보낸다고 말씀하십니까? 로마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바울은 가라고 하면 가죠. 어떻게 이후의 일을 바울이 다 알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착오가 없다. 정당하다. 분명하다. 그래서 가러 가면 네, 알겠습니다. 가러 가면 가고 피하라면 피하고 예, 가치라면 가치고요. 바울은 우리 주님이 하라고 한 일은 아무 군소리 없이 무조건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아우 내가 아까 로마로 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가게 하면 어떡해요? 말이 됩니까? 한마디 할 수도 있을 텐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하라면 하십니까? 예, 피해 보람 피해 보십니까? 예, 누구한테 맞으람 맞습니까? 고소 당하람 고소 당하십니까? 억울한 누명 쓰라고 하면 쓰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 그런 일이 있으면 난리가 날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난리가 나지는 않을까요? 예, 어떠실까요? 어떻습니까? 교회 때문에 요만한 손해 보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떠세요? 바울은 무조건 순종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알았잖아요.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유럽 대륙으로 가려니까 그 말씀을 알아듣고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라 알고 유럽 대륙으로 건너갔죠. 자, 잠언 16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가고 싶은 거하고 주님이 계획하는 게 다르죠. 근데 바울은 자기의 뜻을 버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갔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하나하나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예.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예배당 이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는 지하에 있는 이 사우나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우나를 놓고 기도도 했는데요. 하나님이 정작 주신 것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지하에 있는 이곳이 아니라 조금 떨어진 저곳이었습니다. 예.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은 우리의 계획과 다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이 이것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면요. 코로나 때문에 사랑의 집 거주자가 줄어들었죠. 아무래도 공동체로 모여있으면 전염될, 감염될 위험이 있다 하니까 처음에는 뭐 130명까지 여기 어떤 데 130명, 140명 뭐 이렇게 정말 이 방에 다 있었습니다. 이 숙소에. 그러던 것이 이 코로나를 맞이해서 한 스물 몇 명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계속 방을 잡고 자기네들이 자립할 수 있고 사랑의 집 숙소가 덜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요. 그렇게 조금 있는 그 가운데서 또 사랑의 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사랑의 집 이제 그만하자 하고 예, 결정을 했습니다. 당분간 좀 닫자, 문을 닫자. 그렇게 해서 5월 31일 날 예, 사랑의 집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네.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약간 계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자 환경이 변하는 걸 통해서 이 모든 시대가 변하는 걸 알게 하고 우리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의 경제 상황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데 옛날에 하던 방식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요. 또 지금의 우리의 이 환경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예배당이 비좁고 우리의 모든 소원은 한 곳에 앉아서 넓은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좀 드렸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예, 예배당이 부족한 이런 환경 그리고 또한 코로나라는 환경 이런 환경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뜻이 무엇인가 기도해봤더니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전에는 세신자를 중심으로 우리 목회를 했는데 이제는 제자들을 중심으로 목회를 하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20년이 지나니까 제자가 생겼습니다. 이 코로나가 되어도 예배드리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제발 우리 저 구석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하면서 찾아오는 우리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요.
계속 오시는 그분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무엇을 할까요? 생각을 했더니 이분들을 더 훈련하자. 그래서 예, 전도자 훈련, 작은 목자 훈련, 바나바 훈련, 그래서 재생산이 가능한 훈련을 예, 훈련 과정을 새로 신설했고요.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은 오지 못하지만 귀에 오고 싶어하는 그 주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한 그분들의 열정을 그냥 묻어두지 않고 그 열정에 훈련을 대해서 이분들이 재생산이 가능하고 세신자에게 다가갈 수 있고 세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세신자들에게 말씀을 기본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자로 훈련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왜냐하면 세신자가 안 오니까 있는 분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잘 활용하니까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유익하게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통해서 아 그러면 하나님 세신자 전도를 위한 사랑의 집은 안 해도 되네요. 우리가 교회당을 옮길 때 저 사랑의 집이 너무 덩치가 커서 어디 우리 대한민국에 저걸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이 없어요. 너무너무 땅 한 평도 얼마나 경제가 대단합니까? 그런데 이제 사랑의 집을 안 하니까 생각이 바뀌었죠. 야, 우리 넓은 예배당 필요한데 우리 예배당 하나만 구하는 건 쉬운 일이야. 어려운 일 아니야. 우리도 이제 한국교회처럼 그냥 넓은 예배당에서 우리가 한 데 모여가지고 예배당 위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위주로 우리가 사역할 수 있지 않나. 이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쫓아가서 계약하게 되었고 이제는 잔금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은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오늘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예,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 감동하심을 통해서 기도할 때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일상생활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게 될까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예배 딱 드려요. 나 신앙 너무 좋아.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해. 그 집에 가서는 일하느라고 직장에서 뭐 주님 한 번도 생각하는 적이 없어요. 또 주일날 딱 옷차려 입고 딱 성경 들고 교회 와서 예배 딱 드려요. 그러고는 집으로 가요. 일주일 내내 주님 생각 안 해요. 자, 주님 말씀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일상생활 하루 24시간 내내 잘 때만 빼고 주님께 꽂혀 있어야 돼요. 우리 장로님 잘 때도 잠꼬대를 찬송가로 한다고 했죠. 24시간 주님께 집중해 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릴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선택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오늘 내가 관계 가운데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내 직장에서는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다음 직장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내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주님께서 다 말씀하신다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알아듣는 지혜가 부족해서 내 생각대로 옛날에 살아왔던 그 생각대로만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발전이 없고 성장이 없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나 이렇게 열심히 신앙했는데 나는 왜 이렇죠? 만약에 우리가요, 자, 세신자 전도해야 된다고 사랑의 집을 지금 계속 붙잡고, 그럼 사랑의 집에 들어오는 사람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자기 집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왜 우리 여기에 사랑의 집 숙소에 사람이 안 오냐고. 자, 코로나라는 환경 가운데 예배 드리는 사람이 적게 오면은, 우리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 없어서 교회 못 한다고, 교회 망하겠다고, 신세 한탄만 하고 있으면 이 교회는 망해요. 문 닫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요? 환경을 통해서 변화된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면은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더 성장 발전할 수 있고 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고 환경 탓, 운명 탓,
그런 탓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 집중하시면 됩니다. 우리 목장 모임 있습니다. 성경학습 프로그램 있습니다. 이런데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을 관여하시고 혼자 신앙생활 못해요. 함께 여러분들이 함께 어울려서 신앙하며 살아갈 때 같이 은혜를 나누고 같이 부족함을 나누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살아가는 이 가운데 주님께서 충만히 거할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함께 신앙생활 모여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로 데려가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이 방해하는 세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계속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을 그 사람들 손에 죽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살려서 로마로 데려가겠습니까? 데려가죠. 자,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런 괴로움 저런 괴로움 저런 어떤 웅덩이에도 빠지고 막 합니다. 자, 웅덩이에 빠져서 완전히 망하도록 자빠져 있도록 주님께서는 보고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인생 개입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을 죽이려 하는 자가 있어요. 어떤 자가 죽이려 하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구해주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자, 누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유대인들 몇 명이? 40명.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열망이 어느 정도예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반드시 죽이겠다는 거죠. 아주 각오가 대단합니다. 자, 어떻게 죽이려고 합니까? 자, 15절에 보시면은 이제 너희는 누구한테 얘기냐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얘기해요. 자,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요. 바울이 누구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냐면은 산헤드린 공회 재판장이에요. 거기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재판을 하는 높은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에요. 그러니까 40명의 이 유대인들이 재판하는 높은 사람한테 찾아간 거죠. 그러면서 부탁을 하죠. 너희는 이 사람들하고 유대인은 같은 편이에요. 다 같이 바울을 죽이고 싶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사실을 자세히 물어보는 척하면서 그의 누구의 사실이죠? 바울의 사실. 자, 이 바울이 로마 시민이니까 죄를 밝혀야 되잖아요. 죄가 있나 없나 밝혀야 되잖아요. 그럼 뭐 데리고 물어봐야 되죠. 그러니까는 바울의 죄를 밝히기 위해서 자세히 물어보는 척하면서 바울을 데리고 오라. 이 말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군인들이 철저하게 바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들어가서 죽일 수가 없는 상황에 감시가 철저해서. 그래서 이 바울을 자, 이 재판장으로 데리고 오라는 거죠. 자, 저 사람 사실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뭘 어떻게 잘못했는지 한번 우리가 알아보겠다.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제 천부장에게 말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감옥에서 나오잖아요. 감옥에 나와서 그 산헤드린 공회 앞으로 가는 그 길목에 숨어 있다가 죽이겠다. 예, 이렇게 암살을 하겠다 계획을 하면서 그 계획을 이렇게 짜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철저하게 자세하게 아주 꼼꼼하게 완벽한 암살 계획을 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될까요? 살해당할까요? 안 당하겠죠? 막으세요.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직접 내려와서 막으시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막으실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에서 18절까지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이다. 아멘. 예. 자, 누가 이 사실을 알았어요? 생질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누이의 아들이죠. 예, 조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에게 얘기를 했어요. 자, 바울이 감옥에는 같이 있지만 사람들을 접견하는 건 허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알게 되니까 바울은 이 생질을 누구에게 보내냐면 천부장에게 보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얘기해라. 그래서 천부장에게 가서 이 사실을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그 대제사장이 저 사람 데리고 오라 하면은 길에서 죽인다고 한다. 그 얘기를 천부장에게 얘기했어요. 천부장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유대인 하나 그거 뭐 죽어도 그만이지 하고 그냥 뭐 마음대로 해라 하고 놔두겠습니까? 죽지 않도록 보호할까요? 보호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누구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재판도 안 왔는데 암살당했다 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천부장에게 있는 거죠. 잘못 관리한. 그럼 자기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자천될 수도 있고 그러면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인 고로 이 바울을 보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백부장들을 시켜가지고 이 바울을 어디로 호송하게 되는가 하면은 총독에게로. 자, 지금은 예루살렘입니다. 총독은 가이사라는 도시에 있어요. 거기까지 몰래 이제 빼돌려서 거기까지 가도록 해서 결국은 바울이 총독 앞에 서게 되는 그곳에서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고 바울을 주님의 나라에 사용한다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살려두어야 합니다. 아직은. 그런데 이 살려두기 위하여 환경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누구를 사용하기도 하죠? 사람을 사용하기도 하고 로마 시민권이라는 그런 신분을 사용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해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내 주변 사람을 통해서 내 환경을 통해서 나의 신분을 통해서 나의 학식을 통해서 나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또한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성경 말씀이고 기도할 때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이 지난 유럽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죽이려고 할 때도 몇몇 사람을 통해서 살려주셨죠. 지금도 몇몇 사람을 통해서 또한 생질을 통해서 이렇게 살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 일이 있으니까. 주님은 바울을 써야 되거든요. 사용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을까요? 있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당장 바울을 로마로 가게 하는 구체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자, 바울은 로마로 가서 해야 되는 일이 정말 엄청난 일을 하지만 모두가 바울처럼 큰 사명을 주지는 않죠. 우리 각 개인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맞는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구체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정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지만 우리는 가정으로 보내십니다. 교회로 보내십니다. 우리의 일터로 보내십니다. 나의 고향으로 보내십니다. 다다음 주에는 추석입니다. 내가 만나는 친지에게로 나를 보내십니다. 내가 만나는 자들을 통하여 내가 여러분이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상대방이 마음이 회복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상대방이 알게 하고 내가 존재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피어나고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상대방을 축복하고 권면하고 인정하고 서로 화목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이 꽃피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기 위하여 오늘도 나를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보낸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어찌 하나님께서 살려두지 않겠습니까?
예,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그 안 좋았어요. 그랬더니 돌아봤더니 하나 저 사람만 만나면 기분이 나빠.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저 사람 공격해. 하면서 저 사람 나빠, 저 사람 나빠, 저 사람 나빠. 아무도 만날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 주님이 나한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한테 문제가 있다. 돌아봐라.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내가 깨달아야 될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감격이 넘쳐나기를 원하고요.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하고요. 날마다 주께 가까이 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